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종이꽃이라고 하면 돼요. 꽃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우선 나무 젓가락 하나면 돼요. 전 하나만 될 거예요, 오늘. 요거 하나. 하고 색종이만 필요합니다. 색종이. 색종이 좀 제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쓰고 난이에요. 그래서 색종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길게 잘라주세요. 전 핑크색은 오늘 안쓸 거고요. 노란색 꽃을 만들 거예요. 네, 여기서 초록색. 한 장을 꺼내주세요. 요거는 방학식 때 하기도 좋아요. 이건 방학식 때도 하기 좋고. 선생님께 드려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도 초록색 색깔이 색종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초록색, 줄기가 초록색인데 어떡하지? 그럼 제가 칠하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칠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위랑 풀! 준비물이 끝이에요. 원래 색종이를 돌돌 여기다 맞는 게 훨씬 나아요. 하지만 전 초록색 색종이가 없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록색 색종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록색 색종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전체를 색칠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잘 색칠해 지네요. 잠시만요. 여기를 잘 색칠해 주었어요. 요동 옆면 색칠했고요. 지금 또 다른 면을 색칠해야 돼요. 죄송해요. 세탁기 소리예요. 제 방을 연수생 낙관 친구들에서 하는 연수가 제 방을 쓰고 있어서 제가 여기 왔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여기 한 면만 색칠 끝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있어요. 여기만 색칠 완성. 근데 색칠하시고 싶은 분들은 색칠하셔도 되는데 색칠하는 것보다 색종이로 덮는 게 그것을 추천합니다. 색종이를 덮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 여기 안 해도 되는데 물로 색칠해 버렸네요. 괜찮아요. 안 색칠해도 되고 색칠해도 되는 것이니까. 네, 전다 색칠했어요. 지금 손이 막다 색칠해가지고 요거 던던.
요거를 이만큼으로 잘라주세요. 이거 색종이 잘라면 여기 오늘은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하던 가위래가지고 좀 이렇게 붙었네요. 네, 요만큼으로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요거를 말아주세요. 여기 끝에 부분은 살짝 풀을 반짝이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데 우리 숙제할 때 반짝이 종이를 좀 쓰거든요. 왜냐면 데코해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다가 끝에 부분에 돌돌 말아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붙겠나 모르겠네. 왜냐면 요거 색종이를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색종이로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종이로 하면 더잘 붙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너무 안 최대한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이건 아주 간단한 만들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반 잘린 거 반은 아니라고 할수 없지만 반이라고 할수 없지만 하여튼 잘른 거 돌돌돌돌돌돌 말고 요거를 이렇게 풀로 붙인 다음에 요렇게 아주 간단하죠?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좀더 예쁜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몰라 색종이를 잘못 잘라서 요걸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다음번엔 제가 다른 만들기도 많이 해볼게요. 이 요건 끝에 부분에서 말하는 거죠. 만들고 붙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그리고 너무 안 붙어요.
좀 많이 예쁘게 됐네요. 이걸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근데 이 동그라미들이 사실 꽃이에요. 이쪽이라면 잘 붙는데 종이끼리 해가지고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색칠한 것보다 역시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여기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그래도 예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고. 종이 빨간 핑크 아무색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두들두들두들 말아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잘라서요, 이거. 이런 정말. 크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러면 만드실 수 있어요. 좀더 예쁜 걸. 근데 제가 지금 색종이 잘라놓은 걸다 써야 돼가지고, 요걸 만들게 되었어요. 네, 아이고. 네,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